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 엄마, 응? 나 결심했어. 뭐를? 이제부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기로. 와, 웬일이래?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들었네. 그러니까 엄마, 나 미국에 좀 보내줘. 뭐래? 갑자기 네가 미국에 왜 가? 내일 미국에서 복권 추첨을 하는데 금액이 역대 최고로 많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효도할게. 어? 보내줘. 그래서 그 돈으로 효도하겠다고? 엄마도 좋잖아. 아빠도 막 뒤집어질걸? 그러니까 뒤집어질게. 엄마가 일단 보내줘. 어? 내가 속이 뒤집어질라는데. 알았어. 아유, 보내줄게. 대신 일단 계산부터 좀 해봐. 계산 뭘? 이번에 그 추첨한다는 미국 복권이 두 가지야.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첨금이 1조 8천억 원인데, 이거에 당첨될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이고,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어. 먼저 복권이 그게 이제 당첨금이 7천 원이래. 요거에 당첨될 확률이 2억 9,200만 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네가 그 두 복권이 동시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 맞추면은 엄마가 너 바로 미국 보내줄게. 3억 260만 분의 1에 2억 9,200만 분의 1. 요거 이렇게 해서 확률을 보라고? 그렇지. 처음부터 들어가서 공부할 것이지. 저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시잘데기 없는 말고. 네, 버기의 맨발의 청춘 듣고 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미국의 양대 복권이라 불리는 두 개의 복권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개 복권이 모두 최근에 한동안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이 당첨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거죠. 났구만요. 예. 예. 이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는 1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좀 환산하면은 대략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놀랍지만은 미 복권 사상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하고요. 그럼 뭐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거죠. 그런 거죠. 예, 맞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도 6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뭐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만 하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막 번호 적어서 보내는 거죠. 합치면 22억 2천만 달러. 약 2조 5천억 원. 세금만? 세금만 최소 3억 달러. 약 3,400억 원이래요. 아, 네요. 네. 아, 세금 시원하게 냅니다. 2조 5천억 원. 2조는 남네. 아, 저도 반은 낼 수 있어요. 아, 반 낼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저는 70% 낼 수 있어요. 아, 80% 저도 낼 수 있어요. 90% 낼 수 있어요. 99%. 사람아. 99.5% 저 주십시오. 그만큼 이제 될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99.몇%까지 나오고. 근데 말입니다. 이게 뭐 지금 뭐 8경 경까지 나왔어요. 천 뭐 조 뭐 억 조 형 이게 확률이 어떻대요? 그거 아시죠? 네. 동시에 당첨된 확률이 8경 8천조분의 1이래요. 오랜만에 경 나오네. 경 해까지 있나 그렇죠 이게. 그죠? 단위가 경산하네. 경산하네. 근데 이게 말이죠. 8경 8천조요? 그렇죠. 8경 8천조분의 1 이게 중요합니다. 1. 이게 누군가 일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희박한 가능성이 동시에 인간들이. 될 확률은 적지만 어쨌든 각각 한 사람씩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약 두 달 남은 올해 안에 전현미가 시집갈 확률이 높으냐 이 복권 당첨 확률이 높으냐. 뭐라고요? 언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확률이. 사람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갈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낮죠. 높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스 한윤송 100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을 쪽... 왜 받아요? 이런 거를. 전 세계 남자 인구가 더 적지 않... 야 우리 호정 PD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전 세계 남자 인구가 8경은 아니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뭐 저 35억은 남자지. 그중에 이제 노인층 아기 다 빼고 해가지고 또 내국인 중에서 또 하고 그러면은 이제 결혼 정년기하고 그러면 한 50명밖에 안 돼. 청취자 여러분 잠시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정 너 진짜. 아니 결혼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못 알아들어. 거꾸로 알아들었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여기다 쓰냐고. 수학적으로 분석했대잖아요. 왜 분석을 해? 왜 남의 결혼을.
자, 아니 그 복권 얘기한 게 여기까지 온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귀 예, 이제 예. 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복권도 뭐 820만 분의 1이라는데 뭐 이거. 난 정말 이런 거 된 적이 없어. 된 전, 적이. 전 산 적도 없어요. 자, 그것이 오늘도 생방송으로. 안 되니까 더 속상해.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면 좋은 일에 쓰인대잖아요. 샵 연구일 50원의 1호 문자, 장무가 산 연속 100원, 각각도 무료입니다. 이따 3부에 신스 열리니까 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그 한 대목이라도 좀 덜 틀리지 않습니까? 많이들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고요. 상품 안내합니다. 그러면은 사야 되겠네요. 좋은 일에 쓰이니까. 그 핑계로 당위성을 확보했구나. 이번 주 좀 사봐야 되겠네. 좀 삽시다. 자, 고고시에서 네. 드리는 상품입니다. 골프 칠 때 마시는 음료 버디 에너지 드링크 나이스 버디. 밸런스 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 온 시트. 유니 쇼핑에서 목 통증에 효과가 있는 숙면 베개 메디플로. 두피 모발 관리 전문 브랜드 히스테모에서 탈모 예방 샴푸. 베트남 위즐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칼디커피에서 커피 세트. 매트 현명과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 마마님닷컴에서 천연 해나 염색약 세트. 여성 의류 리코베스탄에서 의류 상품권. 유기농 커피 전문 빈스트몰에서 유기농 루아 커피.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국어 영어 한자를 한 권에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한도가닥품에서 스펠라 성룡 화장품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어떤 청취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서울 속으로에서도 방송을 드리긴 드린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예. 급한 상황인데 못 찾으셨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이요. 서울시 그냥 택시라고 되어 있죠. 서울시 택시에 캐리어 두 개를 놓고 내리셨다고 해요. 오늘 1시 30분 출국인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방송국에 연락을 주신 상황인데요. 외국인 세 분이 10시 40분쯤에 동묘 서울 N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11시쯤 국립서울현대미술관에서 내리셨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계산하셨고요. 캐리어는 검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두 개의 캐리어를 트렁크에 놓은 채 내리셨다고 하니까 아이고. 기사님도 깜빡하시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뭔가 있다. 외국인 탔었다라고 하면 얼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국이 1시 30분이어서 굉장히 지금 애가 타는 모양이에요. 혹시라도 요거 기사님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삼청파출소죠? 삼청파출소 02-3701-4543번 02-3701-4543번 삼청파출소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아우 지금 속이 타시겠네. 얼마나 속이 타셨어요? 타시겠네요, 예. 진짜. 아유. 자, 서울 시내 상황이에요. 곽재현 리포터. 기시야? 아유, 여기 씨요. 아유, 기씨. 너, 그, 어디 아파? 아유, 그냥, 몸살이 났는지. 아이고, 삭신이 좀 쑤시네요. 아이고, 저런. 근데, 저기, 몸살 맞아? 저, 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딴 거라니요. 삭신 쑤신다고 다 몸살이라는 법은 없잖아. 아이고, 몸살이 아니면 뭐가 씨요. 아이고. 노환? 노환. 아이고, 참말로 그냥 아주 말도 이렇게 된다. 솔직한 말로다가 이제 슬슬 그냥. 올 때도 뒷집 뭘 그려. 아, 지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환이 와요. 걸리게 하면 쥐띠 아니요? 놈의 나이는 어떻게 알았대요? 맞아요. 그래, 엄마, 저는 2-4년 쥐띠. 2-4년 쥐띠. 2-4년 쥐띠는 또 무슨, 그럼 지가 무슨 아흔이 넘었다는 얘기요? 아이고, 계산이 이거야. 바로 되는 거 보면 그 근처란 얘긴디. 뭔 소리야, 근처란 황금심 씨 세대면은 그 정도 된 거 아니야? 지난번에 보니까. 말로 그냥. 고복수 씨도 좋아한다고. 가뜩이나 그냥 몸도 안 좋은 사람한테 왜 저러나 몰라, 그냥 와가지고. 아무튼 내 말은, 걸빙애미도 이제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여. 아이고, 그걸 누가 모르나? 알아? 아는 데 왜 가만히 있어? 알면 얼른 하나 차려. 차리다니 뭘요? 요양원. 예? 요즘 민간 저 노인 요양시설 같은 거 많잖아. 그리고 이게 걸빙애미도 얼른 그런 거 하나 차려. 그지만 지가 그런 걸 왜 차려요? 혼자 있으면 뭐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런 거 차려서 다른 노인들하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면은 덜 내렸고 좋지. 그러면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받아다가니 고급 승용차도 끌고 다니고 그거 타고 막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이건 또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요? 예? 아니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갖다가 왜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겨? 안만요, 안 되고 말고요. 어이고 참. 근데 쓰던디? 클라스. 예? 그렇게 써야 되는 요양원들 많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다가 원장이란 인간들이 지들 술 먹는 데 쓰고 골프 치는 데 쓰고 경기도에 있는 저기 민간 노인 요양시설 216곳 중에서만 해도 절반이 넘는 111곳에서 305원 쓰기나 그런 회계부정을 저지르다가 적발된겨. 시상에나 마상에나. 아니 그 돈이 그러라고 준 돈이요?
나라가 미쳤다고 지들 저기 흥청망청 쓰라고 돈을 줬거냐고. 감히 그 돈이 워딴 돈이라고 그따위들 그냥 허구 그냥 쓰고들 있어 그냥. 이? 아주 그냥. 에? 아니 아프다 그러지 않았시오. 어떻게 근데 싹 나가지고 승질이 하여간 모든 거 일순위여 뭐요. 아니 나한테 그러나 하잖아. 나한테 그러나 마나. 아 저기... 절빙예비도 못 받아서 그렇지 받기만 하면은 그렇게 쓸 사람이잖유. 안 봐도 뻔이야. 이? 그러니까 그만 떠들고 이제 가봐요. 난 그런 사람이랑 한마디도 더 섞기 싫으니까 그냥. 아이고 식은땀 흘러네. 아이고 아이고 난 몸살 때문에 그냥 아주 내가 그 승질이 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초동력이 생겨. 아이고. 알았어. 근데 내가 저기 아이고, 진짜 물,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바짝바짝 탄대야. 물 마시고 대답해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아니 그 아이고. 동네 사람들은 전부 이제 2, 4년 뒤띠로 알거든. 2, 4년이 아니란 얘기인데 3, 6년 뒤띠인가? 4, 8년이요? 아, 더 이상은 양보 못해요. 좀 얘기해봐. 솔직하게 3, 6년이 맞죠? 고복수 씨를 알 정도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고복수 씨 아들 고용준도 잘 모를 판이 고용준의 아버지 저 고복수 선생을 알 정도면은 3, 6년은 돼야 알지. 맞고 갈게요. 아이고 그냥 가야지. 아이고 참말로 저 인간은 왜 만날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시작되게 없는 얘기로 그냥 사람 속을 시댁에댁 뒤집어 놓나 몰라. 이? 아이고 정수빈을 아니 정신을 차려야지. 정수빈 씨요. 여러분 편안한가요? 아이고. 잘 계시는가요 여러분. 살기는 괜찮은가요. 아우디나쇼 아우마타쇼 아우에어쇼 아우패션쇼 어서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중에 최고는 우주최강 대박 쇼쇼쇼 배칠수 전영미 그와우 그와우 쇼. 환상의 호불호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승객을 밀어내고 탑승을 한 항공기 조종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 항공사의 한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니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게 됐는데 원래 비행기 조종사들이 승객으로 만석인 1등석에 타겠다고 고집을 피어서니 운행이 지연됐다고 하디요. 야, 거저거저 이 비행사들이 양보를 해야지.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원래 이 조종사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비행 컨디션을 위해서 1등석을 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이게 왜냐면 이게 항공 안전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맞답니다. 이렇게 가면은 안 비켜준 승객이 잘못이구만요. 하고 싶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또 거기 앉으라고 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고 다 지불하고 이유가 있어서 앉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자리 배정을 해준 사람이 잘못이겠구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좌석을 배정할 때 비행사 자리를 먼저 배정하는 시스템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시스템 잘못이구만요. 응? 이번엔 쯔쯔쯔 왜 안 해? 너무 힘듭니다. 혀 마비 오겠습니다. 그거 주특기잖아. 이거밖에 못 차 혀를. 많이 죽었네. 예전에는 1분 내내 차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건으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가 잘 돼야겠습니다.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농장에 침입해 닭을 죽이고 도망간 개를 이 취미로 배운 드론을 이용해서 잡은 경찰이 있어 화제입니다. 네, 부산 기장경찰서의 김상덕 경위인데요. 신고를 받고 이거 어떻게 이 도망가버린 개를 잡을 수 있을까. 그 뒤쪽이 저 야산이었다고 합니다. 수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평소 취미로 날리던 드론이 생각이 나서 드론을 올려갖고 주변을 수색. 30분 만에 그 산속에 있는 어떤 그 작은 집에 사는 개였다는 거를 발견해내고 펜션이라고 나왔네. 그 펜션을 발견해서 찾아간 거죠. 기계설이 이제 개 주인과 농장 주인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변상과 화해까지 주선했다고 하디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사건을 처리한 김상덕 경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장 수색과 야영을 겪보는 그거 아니지. 취미로 배운 드론이 생각났어. 아직도 아니야 하고. 예, 그만마 사건이 빨리 해결되가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죄전이 왜 거기서 음성을 변조를 해. 버릇이 됐어. 바로 이겁니다. 김상덕 경위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김상덕 경위는 경위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환상의 오브로 밍숭밍숭해서 하나 쳤어.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쓰레기를 뒤집어 쓴 고급 스포츠카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차량 위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차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차를 타고 와이퍼를 쓱쓱 닦은 후 이 거칠게 출발했다고 하디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 차량에 주민들이 직접 응징을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조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끼렸구만요. 일단 속은 시원합니다. 속이 아주 뻥 하고 뚫립니다잉.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응징한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규가 간다. 라는 코너였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심야에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킨 차량에게 선물로 양심 뿅뿅뿅을 줬었습니다. 이것도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며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주변에 카메라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뿅뿅뿅 무엇일까요? 저희 집 뿅뿅뿅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용은 없어. 그건 뭐냐. 없어용은 없어용. 경유사가 뭐가 달라. 정답을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번 장문 및 사진 전송은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되갔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에너지 드링크 3분 탈모 방지 샴푸 3분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염색약 세트를 3분께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이 노래, 에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자! 아, 산울림입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TBS 고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아, 나 해킹당했어. 아이고 저런. 털렸어. 누가 나 견제한 것 같아. 그랬죠? 그랬죠. 똑당해. 똑당해. 토닥토닥. 난 피해자야. 억울해. 난 탄압받고 있다고. 왜? 난 적폐청산의 적임자니까. 아. 도덕적으로 완벽한 남자니까. 이런 완벽한 남자를 누가 털었을까. 참 이 나라 절망적입니다. 응? 물론 나도 MB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안 좋아해. 근데 절망적이긴 하고. 아유 완전. 뭐 미치겠어? 죽었어 그냥 아주. 우리 MB님한테 어떤 것들이 그냥 감히 그냥. 응? 나 안 좋아하지? 너무 안 좋아하지. 나 좋아한다고 말하면 부끄러워? 부끄럽지. 많이 부끄럽구나. 응, 티나? 많이 나. 아니, 나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이 나는데. 예, 대놓고 확 좋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좋아하는 티는 다 내놓고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본인 꼴을 보시면 어서. 아이고 진짜 어디 웬만해야지. 뭘 이렇게 위아래 훑어봐 사람 갑자기. 부도덕인 걸 알면서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팔자 더럽게 사나워. 사나워 보여요. 그죠. 되게 쎄 보인다 팔자가. 아이고 내 팔자야. 힘내 힘내. 내 지지자들은 원래 다 그래. 저도 MB님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지금은 적폐청산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까도 되잖아요. 우리 예민님 문제로 분열하게 되면 쌍대 진영에선 대로 우리를 잡아먹을 기회가 됩니다. 내 말이 이렇게, 그거지. 내가 MB님이 좋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야. 나를 세 번만 부인해줘. 첫 닭이 울 때까지. 아, 그 닭소리 한번 내줄까요? 아, 닭소리 잘해? 아이고, 닭은 뭐 내가. 아니, 그렇게 리얼하게 하면 캐릭터가 이상해지지 않아? 왜요? 저는 코미디언인데. 아니, 나 순간 전영미 같이 보여가지고. 나 전영미야. 수고하십니다. 예, 닭소리 내신 분 오공사님이세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예, 제 옆에 계신 분은 도간에 갇힌 MB입니다. 76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오빠 돈 줄게. 그러지 마. 충성! 충성! 돈만 된다면야 뭐. 아, 그래. 그럼 부도덕이 뭔 상관이야. 돈만 되면 됐지. 이 부도덕을 비판하는 건 다 작전 세력입니다. 아, 그게 보여? 보이지요. 난 다 보여. 좋겠다.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나는 봐. 니들은 모르는 뭔가 있어. 그걸 나는 봐요. 나도 좀 봐줘요. 나. 복채 내가 두둑히 드릴게. 그래. 어디 봅시다. 점 잘 보셔? 점은 저 병원에서 보시고. 그래. 보자. 관상을 보아하니. 에, 어릴 때 크게 한번 앓은 적이 있었네. 없었는데? 있었으면은 아주 그 큰일 날 뻔했어. 아... 응, 그때 죽었어. 안 그래서 다행이지. 아... 응. 근데 제가 임기 때 갱제를 한 반쯤 죽여놓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살았어요. 지금 내가 쭉 보니까 그 혹시 집에 사과나무가 있나? 없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응. 우리 도사님 용하신 거 봐. 아, 딱 봐도 참 부도덕하네. 어머, 너무 잘 보셔. 응. 별이 많아. 14개. 14개면 어떻습니까? 일만 잘하면 됐지. 저 잘해요? 잘해. 이 돈발이 응.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지? 아이고. 아니야. 그 니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아, 있구나. 나한테 그런 게. 그걸 나는 봐. 그럼 저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요? 예, 나라에서 다 먹여주는데 뭘. 아니, 나가서. 나가게?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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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시 올 팔자야. 혐의가 한둘이 아니네. 아, 진짜 다 보시는가 봐. 다 보여. 저 많아요. 이거 막 엄청 터지고 처음 하면 또 이게 터져. 의혹 많고 논란 많고 별 많고 아 도대체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데 아 이 지경인데도 어떻게든 그거를 덮어주려고 하니까 오만 잡소리에 그냥 집단 히스테리 생짝 코미디가 막 나오는 거지. 저는 이제 나가면은요 이번엔 진보파리 구좌파에 한번 붙어보려고요. 아하. 난 자신 있거든. 선택적 정의에다 입으로 말하는 진보지는 뭐. 예, 급할 때는 노통팔이나 하고 팔고 나서 막 비하하고 부도덕을 비판하는 정당한 시민 세력을 그 작전 세력으로 매도하고. 나도 나중에 저 파케 하나 차려놓고 정당한 시민들을 갖다가 벌레 취급하는 걸로 장사 한번 해보려고. 그래. 혐오 장사. 그게 혐오지. 그게 혐오지. 천박한 폭력. 본인은 뭐 전부를 말한 게 아니다. 일부 극성맞은 지자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저 성차별 실컷 해놓고. 아유, 내가 언제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 그랬어. 일부 그런 여자도 있다. 이거지. 야, 이게 잘 살리냐. 어우, 이게 이런 식으로 팔빼마는 개소리랑 다를 게 없지요. 혐오는 범죄야.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파케들. 꼴랑 그런 주제들이 허위 발언까지 막 팍팍 해대는 거 보면은 극우 채널이랑 다를 것도 없어. 쌤쌤. 근데 진보래. 아이고 국제파 팔토시 민주투사하는 소리하고 있네. 그런데 해경금 김 얘기만 나오면 입술 묵념이야. 아주 투명해. 투명해. 다 보여. 비닐이야 비닐. 나가면은 응. 우리도 대충 부도덕 덮어주고 깡 쳐가지고 장사질이나 합시다. 부도덕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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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까르깡깡 깡깡 까르가르깡깡 깡깡. 아, 까르가르 강강. 아, 까르가르. 야. 이런 것도 할 줄 압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되게 산다. 까르가르 강강. 깡까라 강강. 깡깡. 까르가르 강강. 깡깡.
네, 미스터 투의 난 단지 나일 뿐 듣고 왔습니다. 예, 네, 들었습니다. 하얀 겨울만 생각났는데. 아, 이 곡도 그러니까요. 그죠, 히트곡들이 많았던 미스터 투인데.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네. 저 교통정보 듣고 와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세 글자고요. 뭐 요즘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뭐 필수품이 됐고 당연히 있는 거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요거 있는 집 없는 집이 갈렸었습니다. 네, 뭐 퀴즈 정답은 뿅뿅뿅이지만 사실 네. 그 앞에 양심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다른 근데 걸 드렸어도 되는데 점점 이게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네. 요즘에도 이걸 뭔가 준다는 건 좋은 선물이 돼요. 근데 그렇죠, 큰 선물이죠. 근데 이 방송 될 때만 하더라도. 조금 더 귀했던 느낌도 있고요. 그럼요. 괜찮은 거 주면. 옛날엔 2단이었다가 양문형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3단. 아, 3단? 3단은 아 김치구나. 3단은 김치. 그래. 그것도 뿅뿅뿅이니까. 그 3단인데 양문에 그 김치. 뿅뿅뿅. 아래쪽 이렇게 있고 위에 좌우로 열린 그거 말하는 거죠? 예, 아래 두 칸 있고 위에 이렇게 그 3단. 하여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요거 있는 집 애들은 여름철에 샤베트를 빨고 다녔어요. 아우, 그거 아세요? 바로 이게 갖다 대면 얼음도 나오고. 요즘 그렇다면서요? 예. 저희 집. 정수기까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집 뿅뿅뿅은 정확하게 20년 됐습니다. 아, 결혼할 때 혼수였군요. 네, 네. 그 당시엔 압도적인 물건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자취하면서 네. 하나 저 자취하는 여자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매력. 샀다가 양문형 샀는데 김정란 씨가 네. 집에 이사 갔는데 거기에 딱 옵션으로 돼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줬구나. 그래서 하나 줬어요. 새 거를. 거의 다 나왔네. 거의 다 나왔네. 여기 여기서 한 마디 더 하면 보통 말하거든요. 여기서 끊고. 저 안 나왔죠. 지금. 안 나왔어. 아직까지 아, 굉장히 살 떨리는 상황에서. 정말. 야, 이 정도면 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수요일 아주 쑥 넘어갑니다. 자댕문이 가슴 쑥. 자,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벌떡 일어났네. 50원의 유리 문자 샵에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선물은요. 에너지 드링크 3분, 탈모 예방 샴푸 3분은 정답자에서 추첨하고요. 재미있는 오답 보내 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염색약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정답 그럼 발표하죠. 예, 정답은요? 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입니다. 양심 냉장고였죠. 냉장고. 예. 그래서 네. 뭐 정지선 잘 지키고 정말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데도 네, 예. 진짜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럼요. 말 그대로 진짜 양심을 네.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죠. 네. 예. 근데 넓은 그 여의도 어느 길에서 하루를 하는데 다 섰는데 한 대가 그걸 밟았어, 금을. 막 그럴 때. 와, 막, 시청자들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개인으로 하다가 막, 네. 그 단체로 딱 섰을 때. 그런 뭐, 방송에 공익성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잡한 네, 얘기는 한데, 네. 그런 프로그램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진짜로. 진짜. 그러면서, 아우, 나도 이렇게 서면서, 아유, 나도 네. 이거 넘어갔나? 아유. 아, 오히려 저 TBS에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방송에서. 제대로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전영미가 간다 해가지고. 저기요. 그렇지. 정지선 지금 밟았어요. 전영미의 저기요 같은 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재밌는 오답부터 보겠습니다. 염색약세트 세 분인데요. 예, 무아지경님. 아이스박스. 네, 그렇기도 하네요. 예. 네. 휴대전화 끝번호 0333번님. 양심보안관 장고. 8829번님. 쓰리그. 냉장고 아니고 쓰리그. 정답자 중에 탈모 예방 샴푸 세 분은 5076070-3979번 드리고요. 예, 에너지 드링크 받으실 분 세 분이에요. 휴대전화 끝번호 0483-9966번님. 그리고 WOALS2089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소래 노래 미워도 사랑해드리면서 2부 마치고 3부 신스로 돌아옵니다. 신청곡 많이 올려주세요. 미워도 당신 마음에 사랑할래요.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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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배쳤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신청곡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심수봉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심수봉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6401번. 지난주 금토요일은
재수하는 작은 딸 수시 면접 보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응급 구조사가 꾸민 딸은 틈틈이 체력을 위해 운동도 하며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달려왔는데 좋은 결과 있겠죠? 지쳐가는 딸을 위해 노래 신청합니다. BTS의 아이돌 꼭 들려주세요. Can call me artist. Can call me idol. 감사합니다. 느낌은 사네요. 아, 그럼요. 네. 식은땀 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만큼 BTS는 이제. BTS는 예.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BTS는 사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또 이게 또 얼마나 가나 봐야지 이거. 자, 유상희 씨 신스 해봅니다. 옛날 노래 한번 부탁드려봐요. 제가 제일 처음 배운 노래인데 영민님은 아마 모를 거예요. 왜? 굳세어라 금순아. 아, 저도 들어본 거는 같은데 뭔가 좀. 모르는 척은.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넌 봐라 하이라 할리 넌 바람찬 흥남포도. 감사합니다. 야, 모르는데 툭 튀어나오네. 아니지, 잘 몰라요. 아, 예. 생소하고? 예. 그! 넌 봐라 하이라 할리 넌 바람찬 흥남포도. 감사합니다. 휘날리 넌에서 들켰어, 넌. 모르고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왜 생각나지? 이게 참 희한해. 몰라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7823번. 피디님,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언타이틀의 날개 간만에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셔서 이거 그냥 저 틀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좀 안 하실 수 없겠습니까? 내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이네요. 내가 그래요. 아, 당시 언타이틀. 이적이 활동을 멈춘 뒤에도 음악 작업은 계속 했잖아요. 이적. 아, 그렇죠. 네, 예, 그 리더 예. 그,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돈 들어 손 내놔. 돈 들어! 손 내놔! 님께서 주셨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돈 들어 손 내놔는. 영민님, 2부에서 이 곡 한번 꼭 불러주세요. 박경원 남성 넘버원.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알아? 참 큰일인데 이거. 박지원 씨. 푸른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B2B의 Friend. 이 노래가 그 아니 굳세어라 금순아는 되는데 B2B의 Friend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간다는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내가 잃어가는 잃어버린 건 잘 들어오네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고급지다. 네. 예. 자, 2544번.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브몽 땅의 세시봉. 세시봉. 오, 세시봉. 내 바디부. 감사합니다. 아, 노력은 했어요. 아이, 그럼요. 아, 노력은 했어요. 레인보우 님. 요즘 밖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가을이 예뻐서 말입니다.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감사합니다. 울리블리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곡 아시잖아요. 이 곡을 좀 독특한 부탁을 하셨는데 울면서 불러달라고. 이건 저절로 나오지. 아, 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영미야, 집에 쌀 떨어졌어. 감사합니다. 최고의 슬픔이죠. 자, 7823번 청하신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언타이틀의 날개 들으면서 오늘 신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퉁소야, 퉁소? 아빠 노래가 좋아. 엄마 노래가 좋아.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라대 달팽이 대결. 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이상하게 대결을 했네요. 진짜 맛있겠다. 한쪽 소라는 가수고 한쪽 소라는 노래인데요. 소라대 달팽이. 달팽이는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먹는 모르겠고. 그거 아니었어요? 네, 저는 소라는 뭐 좋아하긴 하는데. 이 소라의 바람이 분다 대 패닉의 달팽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소라대 달팽이라고 그러면 뭐 오늘 달팽이는 옛날에 그 프랑스 요리 그 것도 있었고 요즘에 또 달팽이 크림도 나와서 얼굴에 또 아, 그래요? 예. 달팽이를 발라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점성이 좋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촥촥 이렇게 하는 건. 달팽이 그 끈적거리는 것처럼. 예, 그런 거죠. 아이고 불쌍하다. 참 먹는 거 바르는 거 참 많이도 나옵니다, 그죠? 참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한마디 드리면. 예. 진짜 여자들 어쨌든 잔인해. 남자들은요. 아니 또. 달팽이를 어떻게 발라요? 남자들은 달팽이를 누가 바릅니까? 남자들이 뭐가 잔인합니까? 어디가? 몸에 좋다는 거는 그냥 뭐 아이고 참. 뱀이다. 노래까지 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소라의 바람입니다부터 네.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전소라요. 아, 저는 무슨 짐승 소리인 줄 알았어요. 뭐라는 거예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허밍, 허밍. 짐승이 막 배고파가지고. 허밍 몰라요? 민가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허밍 사람. 허밍. 네, 허밍. 허밍.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닉의 달팽이 미리 듣기 갑니다. 이 곡을 저 무려 이적 씨가 그 20대 초반 나이에 20대 초반이에요? 만들어낸 노래라는 거 아니에요. 음천. 음악 천재라고 음악 천재. 음천하면 되게 없어 보여요. 어째 지방 저 지역 이름 같지 않아요? 경북 음천 뭐 이런 식으로. 음성하고 진천하고 합쳤습니까? 경이? 음천? 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대 패닉의 달팽이. 예. 소라 대 달팽이. 자, 외쳐주시죠. 자, 구호고쇼 끝곡 대결.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끝곡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소라 아니다 나는 패닉의 달팽이를 끝곡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달팽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라냐 달팽이냐 달팽이냐 소라냐. 아니. 자, 50원의 유리문자 샵에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선물이요? 예. 아, 좋은 거죠. 승리팀에는 탈모 예방 샴푸 4분, 양보팀에는 탈모 예방 샴푸 1분. 그러니까 총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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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시고. 예. 수많은 상황 중에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금이요? 예, 예. 예. 김혜란 리포터. 중국의 말까기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백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 까불 말 열어볼까요? 빠밤. 네. 진중권 씨 말이네요. 해경궁 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 판사신 줄. 그러면서 이게 다 친문들 탓이라고. 역시. 역시. 속담도 있죠. 초록은 동색. 아니, 오렌지는 동색. 끼리끼리. 아무튼 그거 말고도 진 선생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일이 옮기기에는 뭐 입만 아프고. 영향가도 없고요. 영향도 없고. 그냥 자기 만족이죠, 뭐. 그 깔랑 그냥. 깔게요. 자, 7번 아이언으로. 어? 자. 아야야야야야야! 거기서 짜르라고 아니, 그래. 짜에서 지금, 쳤는데. 아. 지금 저 연습스윙한 거 연습스윙. 아, 연습스윙. 지금 치는 거 봤죠? 치는 거 같은데? 다시 칠게요, 그러면. 자. 첫날이니까. 7번 아이언 연습스윙 좋았잖아요. 확실하게 신호를 줘, 확실하게. 허자자자자자자자! 아니, 골프처럼 줘야지. 앗! 앗으로 줄게, 앗으로 다시. 앗으로. 난 목 클라. 그러니까 한 번만 해. 7번 아이언 앗! 이렇게 쳐. 이렇게. 잘 배워. 아, 장타! 멀리 쳤습니다! 지가 치고 지가 장타. 아, 멀리 쳤어요! 가서 주워와. 주워와? 주워와요. 아, 공 많어. 내가 다음에 줄게. 어? 그래요, 그럼. 어. 봉황 새겨진 걸로 줘요. 주제를 알아야지. 참새 새겨줄게. 참새! 땡땡! 새 중에 새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어떻게? 부도덕에 붙어서. 부도덕에 붙어서 잘 살아보세. 걔네들이 바로 작새. 작새? 아, 작새. 어, 장명했어, 작새. 작새 타령 한번 해줘, 그러면.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작새가 날아든다. 이 산으로 가면.
안녕하세요. 전 50대 남자입니다. 전 사실 원더우먼이에요. 평범하지요. 저 산으로 가면 예, 부도덕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하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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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으로 다들 돌았구나. 우와, 하늘에서 자산이 내려와요. 부도덕아 너 여기 있네. 아, 덮었네. 디디디디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의 유머. 뭐 늘 산란 법 있습니까? 그다지 잘 뭐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오늘의 일배였던 걸로. 자 운영자 모셔보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이야. 그래 입진보들도 완장차면 두한씨 찜쪄 먹겠더라. 여론 조작질. 손가락 댓글 부대지. 뒷골목 넘버 쓰리들의 스피커지. 삼류 동양아치. 네, 내가 했다고. 빠바빠빠빡스테기 그거 네, 내가 했다고. 랩이야. 자랑이다, 자랑. 최근 SNS에서 본 것 중에 가장 고약했던 거는 모든 정신질환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행정기관이 나섰어야 한다고 밑밥 까는 트윗 이런 거. 나 살자고 아무거나 막 던지고 보는 저급함. 우리가 부도덕을 이렇게 참 입 아프게 에? 비판하는 이유 중 큰 거는 그겁니다. 몰상식, 비인간성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에? 난 이제 그런 거를 감싸주는 패거리들이 더 싫어. 다 묶어서 까요. 깔게요. 자. 야구로 까. 하나, 둘, 셋, 핫! 아, 임병욱! 임병욱! 아, 하나를 대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걸로 끝! 난 잘 깔 줄 알았어. 아 전화 들어옵니다. 전화. 전화. 이거 제가 받아볼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여보세요. 네, 저 은인데요. 아 예. 아 2일날 점심이 가능한 것 같아. 아 저 점심 때 방송을 하는데요. 어 아니면 제가 가능한 날짜를 몇 개 드릴게요. 청어구이집, 낙지집 깍두기도 좋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떠신가요, 저기. 그 조폭 사업가한테 운전기사 지원받은 혐의 그 검찰에 송치됐던데 그 기소 가능성이 그게... 시민들과 소통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갑자기요? 근데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네? 그 저기 안 들려요. 전화가 그, 왜 이러지? 검찰 아우 진짜 제명이 못 살겠네 제명... 진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안 주셔도 네. 되고요. 아니, 들어가시는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끊어졌습니다. 왜요? 뭐래요? 타이밍이 뭐? 에? 뭐래요? 뭐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뭐 무슨 얘기하다 끊으셨어요? 신수와 타이밍. 에? 오 TBS 오 TBS 오 TBS 오 TBS 배칠수와 구호구호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SNS는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죠. 분홍빛의 핑크뮬리 사진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부턴가 가을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떠오른 핑크뮬리. 예,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 또한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팩트터치에서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심해입니다. 예, 우선 핑크뮬리. 서양 억새의 일종이지요? 그렇습니다. 핑크뮬리는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여러 해살이 풀로 분홍 쥐꼬리 새나 헤어그라스나 핑크 억새나
걸프 뮬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핑크 뮬리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핑크 뮬리를 국내에서 보게 된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핑크 뮬리는 4년 전에 이 제주도의 한 생태공원에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이 처음으로 이제 수입해다 심었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군락지를 이렇게 조성해갖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가깝게는 이곳 상암동의 하늘공원에서도 핑크 뮬리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전라도 남원시에서는 올해 아예 축구장 두 개 규모의 핑크 뮬리 군락지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모르겠지 뭐 같이 갈 사람도 없으니 상암동에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겠죠. 그리고 예, 전혀 없겠지요. 웃겨 웃겨. 꼭 뭐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만 관심을 갖니? 어?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한적한 바닷가나 조용한 산장 같은 데 관심이 많어? 어차피 너 누구랑 같이 갈 거 아니잖아. 어? 가족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은 질색팔색하면서 싫어하잖아. 주말에 보면 어찌나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딜 가자고 한다고. 넌 너 혼자 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왜 관심을 갖냐고. 같이 갈 사람도 없으면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또 잘못한 건가요? 그럼 잘했어? 아니죠. 심 기자가 잘못했다면 뭐 잘못한 거 맞겠죠. 잘 좀 하자, 응? 예, 뭐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가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핑크 뮬리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이런 쪽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깜짝이야. 넌 또 왜 나왔어? 안녕하세요. 생태계 전문가 양수창입니다. 본인이 왜 생태계 전문가인가요? 이거 조금 짐작은 가는데요. 짐작을 안 하는 게 낫겠죠. 무슨 근거입니까? 제가 이 동태, 명태, 황태, 먹태 다 안 좋아하는데 그 생태는 좋아하냐? 어떻게 아시죠? 생태는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까지 만들었잖아. 아... 매달 한 번씩 맛있는 생태찌개 먹으러 다니는 개. 생태계?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전문가야? 그럼 아니야? 승창아, 너 진짜 괜찮은 거니? 요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기는 커녕이지 정작 본인은 이런 상황을 무척 즐기고 있습니다. 엄마 세상에. 예, 그게 느껴지고요. 저 표정 보세요. 얼굴 좋잖아요 지금. 예. 네.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생태계 전문가로 인정할 테니까요. 네. 핑크 뮬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 그건요. 원래 이 외래종이 많아지면 그 꽃가루가 날아가 다른 종이랑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전적인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생태계에는 교란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유전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외래종의 토종이 떠밀리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토종 식물 중에도 핑크 뮬리 못지않게 아름다운 분홍빛 갈대라는 게 있다고 하지요. 그게 어디더라? 전라도. 아, 하지 마. 말하지 마. 왜 그러나요? 말하면 또 집에서 또 거기 가보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넣어둬. 혼자만 알고 계셔. 아니 그 아니 그래 하지마 말하지마 응 하지마 하지마. 신규자는 또 왜 그러네? 아 어딘지 말하면 커플들이 또 죄다 찾아갈 거 아니야. 아우 배 아파 그냥 싫어 안 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알고 계셔. 아니, 그래 우린 하나도 안 궁금해. 그죠? 저런 건 모르는 게 약이야. 맞아 알면 피곤해져. 야, 오랜만에 너랑 통하니까 기분 좋다 얘. 예. 그지? 예. 우리 그 생태나 먹으러 가자. 응? 개 드세요 개. 거기 개원으로 나도 들어가면 안 될까? 일단 돈을 많이 넣으셔야지. 저 아주 진 돈독이 올랐나 왜 저래 저거 진짜. 예. 한 1분 전부터는 지들끼리 애드립인데요. 언제까지 하는지 마저 얘기하시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따지면 돈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삼내중학교 인근이지요. 예,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삼내중학교 인근. 아, 그곳으로 귀농한 주민이 지난해 우리나라 토종 분홍빛 갈대인 브라치트리차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손수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삼내중학교 인근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예, 저희 선곡표 게시판에도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삼내중학교 인근 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수요일의 팩스서치 혼자 죽을 줄 알고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인보우님이 청하신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듣겠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자, 오늘 우사히 사연은요, 휴대전화 끝번호 6461번 쓰시는 애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우사히 주제는 올챙이 시절이죠, 올챙이. 네. 네. 성체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 시절, 모든 게 낯설고 어렵고 긴장되던 신입 시절의 얘기, 뭐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올챙이만 되냐, 뭐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또 얼른 결론을 내렸죠.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에 좀 다르게 생겼지 않느냐. 꼬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다 잊고 지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초심을 잃는 거죠.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초심을 잃는다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네, 목표는 초심에 그대로 있으되.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렇지. 꼭 그렇게 얘기하네. 아닐걸. 내가? 뭐, 에이, 설마. 그러니까. 야, 나는 절대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나 그 스타일 아니잖아. 스타일의 중간에 변한 거죠. 자, 신입 시절 실수담, 미담, 성공담, 감동사연 뭐든 좋습니다. 올챙이 시절 얘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실 곳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장문과 사연 연속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보낼 때 말머리에 올챙이라고 달아주시면 되고요. 채택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는 분들께 무조건 화장품 세트 드릴 거예요. 이거 봐.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목소리 도도한 거 봐, 이거. 에? 옛날 생각 못하고. 제가요? 원래 목소리 이랬어요?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저기 잠깐만. 저는 신인 때도? 신인 때도 이렇듯. 이렇게 네, 올챙이 이런 게 있죠. 진짜 많이 변했죠.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예. 제가요. 뭐 음성 변조입니까? 아, 이렇게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급조죠, 급조. 이건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예. 1300번. 지는 영어 강사 18년 차요. 지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슈? 로 끝났어 문자가. 뭐 이게? 그래서 있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를. 그래서 탈락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 오죽 답답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들은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입니다. 어머니, 나가서 돈 주워오겠습니다. 오늘은 거하게 한번 주워야지. 지폐 위주로다가. 가자! 배치수야? 가자! 예, 어릴 때 돈 주스러 다니는. 자, 쉽게 말해서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죠. 어려서부터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저는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한다고 생각해서 놀게 내버려 뒀습니다. 자유롭게 키웠죠. 그러다가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어머니, 저 빵점 맞았습니다. 뭐야? 또 빵점이야? 3회 연속 빵점입니다. 아들아, 그렇게 좋아? 그런데 이게 왜 틀린 걸까요? 전 들리는 대로 썼는데. 평소 나가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를 안 했던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받아쓰기만 하면은 빨간비가 우수수수수수수. 그냥 빵점 맞는 날이 많았죠.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읍니다. 이게 왜 틀려요?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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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읍니다 맞는 거 아니야? 아들. 예. 너 초등학생 아니지? 아니, 내가 국민학생. 아니, 초등학생이 아니면 뭡니까? 내 실제 나이 몇 살이야? 솔직히 말해봐. 내일모레 50이에요. 너 7인년이니? 아들의 받아쓰기 실력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공부를 하도록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빵점입니다. 5회 연속이죠? 아들, 연속으로 빵점 맞는 것도 기록이지만 연속으로 100점 맞는 것도 기록이야. 어허? 엄마는 어릴 적에 100점만 맞아가지고 기록 세웠었거든. 정말입니까? 엄마는 시험만 봤다면 100점이었어. 어허.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 닮아서 공부만 조금 더 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을걸? 예. 볼펜을 왜 이렇게 두들겨? 그럼 공부를 좀 해볼까요? 그래. 그래요.
저의 설득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친정엄마가 오셨는데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시어 맨날 맨날 100점만 맞았다는데 이 손자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할머니? 뭐? 아, 니네 엄마가 맨날 100점을... 아니, 왜 웃으십니까, 할머니? 웃으시는 아이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니네 엄마는... 예. 한글을 3학년 때 띄었어. 그전에는 받아쓰기 다 0점이었어, 야. 아하, 진실은 그랬군요. 그런데 뭐? 100점? 100점. 같이 웃자. 네. 친정엄마의 폭로로 저는 올칭이 시절도 기억 못하는 개구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설득하려다 보니 그냥 말이 그렇게 헛나오게 된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들, 엄마가 일부러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제발 믿어줘. 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같이 한글 공부나 하시죠. 일로 오세요. 지금은 문제 많으시잖아. 뛰었지. 엄마 그 아까 나 외할머니 얘기 못 들었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니 그래도 뭐 어? 많이 틀리시잖아요. 뛰었다고 내가. 어? 발음이 문제인 거지. 한글. 여보세요? 네, 빅뱅의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초롱초롱꽃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 거짓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올챙이 얘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셨는데. 그렇죠. 명백한 엄마의 거짓말이죠. 거짓말. 경력 위조. 아니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언제인지. 자신의 경력 아니 분명히 위조. 100점 맞았던 적은 있으셨을 거예요. 100점으로 기록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국회 인준 받긴 글른 거죠. 이걸로 국감 나갑니까? 아, 국감 무슨 인사청문회지. 인사청문회 나가요? 왜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이게 문자, 이거 지금 사연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 본인이 어? 그렇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영신 예전부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총리 후보 작가으로 사생활 깨끗하기로. 죄송합니다. 웃음이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웃은 건데, 예, 쳐다보지 마세요. 자, 웃겨요? 올챙이에 관한 사연. 아니, 갑자기 좋은 일이 생각나서. 뭐, 좋은 일, 뭐 얘기 좀 해봐요. 같이 웃읍시다. 아, 있어요. 견눈질 하지 말고 참. 있다고. 어, 좋은 일이 뭐예요? 말을 해요. 아,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웃음도 나눠요. 기쁜 일도 좀. 네, 엄마 친정 간다, 왜. 자, 2720번. 아니, 코앞인데 친정 가는 거 뭘 그렇게 웃어. 우리도 지금 주셨는데, 참, 참. 지금, 올챙이 사연이 꽤 옵니다. 예. 9882님도 오시고, 9882님은 전영민 씨 청양 선배라고 그러시는데요. 아, 선배님이세요? 예. 그, 별명이 올챙이시라고 하네요. 자, 올챙이적 이야기. 올챙이에 관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무일 사연성 100원이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지금 오늘 가만히 보자. 수요일이니까 요 정도 사연 정도 아, 이게 다구나. 좀 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되게 많이 온 줄 알았는데. 금요일까지는 이제 우사히 올챙이 시절 그 사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챙이 시절에 관한 사연들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세요. 자, 그럼 네. 끝곡 대결 오늘 저기 그 저 달팽이 대 소라. 소라입니다. 예, 소라 이소라 씨 노래하고 바람이 분다였나요? 예, 그리고 달팽이. 패닉의 달팽이. 예, 꼭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서울 시내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달팽이거든요. 네, 패닉의 달팽이가 끝곡으로 여러분의 손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선물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리고 선거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가 됩니까? 일단 아까 그 예 전라남도 네. 주말에 고생 좀 해보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